BTC 월드 꽃으로 가득 찬 곳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트 터널을 만들어서 네, 사진 찍게 만들었어요. 티티시 월드. 이건 거의 도심지. 티티시 월드 꽃으로 이루어진 공원. 네, 옷의 꽃이 아주 여러 가지 꽃이 공원에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온도 지금 한 오후 1시인데요.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티티시 월드입니다. 지금 입구에서부터 뒤로 왔는데요. 뒤쪽에도 호수가 있네요. 호수도 있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썼습니다. 뒤에 호수, 앞쪽에도 호수가 있고 뒤에도 호수가 있고. 이런 역시 달라스는 휴양지로서 아주. 인구 TTC 월드에서 정문을 지나서 네 뒤쪽으로 왔더니 그 전동차를 타고 뒤로 왔어요. 그랬더니 가장 안쪽에는 이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에펠탑이니 무슨 그 로마 경기장 뭐 여러가지 그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그 건축물들을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TTC 월드 가장 안쪽에 있는 공원. 네. 빅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공원을 위해서 모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 밑에 쪽에는 나중에 더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매우 연마를 부르고 있네요. TTC 월드의 TTC 월드 네, 공원 꽃 구경 하러 왔습니다. 공원 자체가 뭐 꽃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공원 제일 안쪽에 세계 유명 건물들을 모형도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소나무가 그렇게 많네요. 다 소나무 숲입니다. 자, 조형물 주변에는 다 꽃으로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있는 공원 같은 TTC 월드 꽃 공원에 왔는데요. 네.
공원에도 있고요.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석. 방 뒤에 꽃으로 심어진 공원이 아주 꽃이 한 1년 내내 있답니다. 이것은 수국입니다. 공원을 잘 가꿔놨네요. 그리고 상시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도 잔디가 잘 깎여 있어서 공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이 공원 제일 안쪽에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꽃 이름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못 보던 꽃인데. 그리고 빨간 멘드란인가요? 빨간 꽃이네요. 크아.